갤럭시 바이크 이경주 글 화원 그림 낭독 이경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노래가 끝나자 코트는 바로 잠이 들었다. 코트는 이 노래를 들어야 울음을 멈추고 잠이 든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노래는 내 몫이 됐다. 그때 거실 한쪽에 있는 GS27에서 잡음이 들렸다. 할아버지는 밤마다 GS27을 만지면서 나에게 습관처럼 말했다. 무안아, 할아버지가 없어도 GS27은 절대 끄면 안 된다. GS27에서는 점점 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곧바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환한 빛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왔다. 한참 동안 바닥에 엎드린 채 가만히 있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봤다. 창문 밖으로 커다란 그림자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보였다. 누구세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내 이름은 슈빌. 외계 행성 자시드에서 왔어.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네가 보낸 신호 때문이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내가 노래하자 GS27 계기판의 바늘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기계가 내 노래를 신호로 인지해서 우주로 송신한 거야. 할아버지는 내 음성을 GS27 주파수와 연결해서 신호를 만들었어. 할아버지는 좋은 목소리는 멀리 있어도 마음을 움직인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눈을 감기 직전에 나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다. 할아버지는 우주로 간다며 우리는 우주에서 만날 거라고 얘기했다. 자시드에는 지금 생명체가 없어. 자시드에는 각자의 비행선을 타고 우주를 떠도는 중이야. 당분간 여기서 머물러도 될까? 부탁해. 내 생활을 챙기기도 벅찬데 같이 사는 사람이 늘어나다니. 그렇지만 할아버지와 내가 만든 신호 때문에 슈빌이 지구에 오게 된 거였다. 좋아요. 대신 숙박비는 내세요. 나는 환영의 의미로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도 나를 따라서 손을 내밀었다. 외계인과의 첫 악수였고 그의 손은 따뜻했다. 악수를 하자 그의 은색 눈동자가 순간 푸른색으로 빛났다. 안녕하세요. 갤럭시 바이크 작가 이경주입니다. 우주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